그래서 이제 범아 아웅산 사건을 볼 텐데요. 네, 네. 그러니까 9월 22일 날 대구 민문화원 사건이 벌어지고요. 네. 범아 아웅산 사건은 그로부터 18일 정도 18일이 지난 10월 9일 날 네, 네, 한글날이죠. 네, 네. 그때 범 아웅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두 사건의 이제 시차가 19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네.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우리 내리에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범아 아웅산 테러가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돌아가신 분들이 18분이 계시고요. 뭐 장관급 4명을 포함해서 차관급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 경호원들 포함해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장관, 김동희 장관, 서상철 장관, 한병준 실장 등등을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죽었구만요. 그렇죠.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범아의 아웅산이라는 데는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신성한 곳인데요. 우리 현충원 같은 곳이고 국립묘지 같은 곳이고. 네. 미국으로 말하면 엘링턴 국립묘지 같고요. 또 일본으로 말하면 야스쿠 신사의 버금가는 아주 성지인데요. 이런 성지에 이렇게 크레모아 아주 이제 우리 남쪽 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늘 즐겼었던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때 개발했다는 아주 초고성능 살상 무기죠. 그 폭탄을 설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나라에서 신성지하는 곳에서 또 외국 국비를 맞이하는 곳에서 제3국에서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서 저런 폭파 장치를 했다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북괴 공작원들이 몰래 침투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이기백 장관 살아남은 사람이 30여 개의 크레모아 폭탄 파편이 머리 등 온몸에 박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엔 나오지 않은 얘기고요. 이기백 장관이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2015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런 크레모아에 의한 살상이란 말조차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조사가 진상 조사단까지 파견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건을 조사한 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덮은 거죠. 은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에 따르면 83년도 당시에는 북한에는 크레모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증언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지금도 이제 폭파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나중에 설명할 그 대구 김포공항 테러 사건 당시에 현장을 검증했던 분입니다. 심동수 선생이라고 지금은 저 상지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은 그 당시에는 북한은 크레모아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구슬 파편을 동시에 뭐 700개 구슬을 막 바람처럼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세지기가 안기부 차장을 했어요. 그죠?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였어요. 진상 조사단을 이끌고 이제 10월 11일 날 범아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1년 번호 같은 권총 등 간첩 점검물을 제시를 하고 이 범아는 북한 소행. 근데 이제 이 박세지기는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는데 범아는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소행 단정을 거부하고 그냥 코리언이 범인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아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나름대로 이제 단독 수사를 고집했겠죠. 아무도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지만 그게 단독 수사일 수가 없었던 거죠. 미국이 개입하고 한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조사 과정이 이제 엉망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범아 정부도 이걸 북한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바로 사건 다음 날 그 진상 조사단이 가서 미리 준비해 놨겠죠. 증거물들, 그러니까 당시 난파 공작원들이 갖고 있었던 권총들. 그 당시 북한에서는 권총을 그렇게 고성능 권총을 만들 능력이 없었든지 이제 벨기에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했겠죠. 그걸 이제 난파 공작원들이 한정씩 갖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잡힐 때마다 이제 한정씩 압수했겠죠. 그 갖고 있던 것들을 아마 저 강민철이나 이런 친구들도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일련번호가 같은 일련번호 같다는 얘기는 뭐
99781구 다음에 99782021 이런 게 이제 일련 번호 같다고 네네, 얘기하는 네네, 것인데 네네, 네네. 강민철이가 갖고 있던 번호 이제 다음 번호 같은 걸 총을 가져갔겠죠. 네네네. 봐라 일련 번호 같은 총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건 네네. 북한 간첩들에게서 우리가 포획한 것이다. 압수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 범아 강민철이도 북한 간첩이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면서 제시를 했던 거죠. 강민철이라는 인물 말이죠. 네. 이제 범인으로 지목한 안기부에서 이제 범인으로 지목한 이 강민철이는 성북 국민학교 졸업했다고요? 아, 자기가 범아 조사할 때는 그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서울에 있는 성북동에 있는 성북 국민학교 졸업했고 영등포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래 놓으니까 범아 정 당국에서도 예예예. 예, 예, 예. 야 남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 안기부는 한국 그 전두환 정권에서는 자꾸 이제 북쪽 간첩이라 그러지만 네, 네, 네. 말이 다르지 않느냐. 강민철이는 범아 아웅산 현지에서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부상을 당해서 네, 한쪽 팔목이 잘린 상태로 아, 예, 수류탄을 예, 예.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손에 쥔 상태에서 터졌던 거죠.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수류탄을 불량품을 줬다는 얘기죠. 예, 예, 던지기 예. 전에 예, 예. 안전핀을 뽑으면 터지게 돼 있는 폭탄을 줬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체포되기 전에 아마 이제 죽게 만들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누군가는 강민철이를 사주했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그 예. 공작처가 가 있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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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그래서 이제 이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 성용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고 국세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네. 대공수사국장으로서 긴급히 범하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가지고 이제 강민철 단독 면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하 정부에서 수사당국에서 10월 17일 날 예. 사건 발생 여드레 만이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북한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냥 네. 코리언이 범인이다. 네. 남쪽인지 북쪽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발표를 해놓으니 안기부가 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북한 공작원이어야 되는데 큰일 네. 났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하고 대공국 과장을 네. 급파를 하는 거죠. 바로 다음 가가지고 강민지를 달래려고 갔구만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 면담했다는 얘기는 성용욱 씨 혼자 만난 건 아니었고요. 네. 성용욱 씨와 당시 같이 갔던 한철웅 과장 두 사람하고 네, 네, 네. 현지에 그 사건 직후에 또 현지에 파견됐던 외교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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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이분은 그 뒤로도 이제 우리 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 네. 사람하고 또 현지에 이제 그 범아 대사관의 참사였던. 네. 송영길 씨하고 네 사람이 네. 같이 이제 네. 그 강민철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또 단독 면담했다는 얘기도 우리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네, 네, 네.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다 같이 만났다 이러면서. 네네네. 네, 네. 일단 처음에는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제 그 중립국 외교관들은 다 빠지고. 네네. 네. 우리 이제 한국 정부 측 당국자들만 강민철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이 성용 씨가 물었다는 거죠. 네, 네. 얘기했다는 거. 야,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자기들이 보낸 사람이니까 달래가지고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해라라는 말까지는 그 기록이 없는데 네.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기록은 여러 군데 그 나옵니다. 기록이 있고 네. 그 설득돼가지고 강민철이가 진술을 번복했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북 국민학교 나왔다. 영등포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이 얘기 초기 진술에서 네. 번복을 해서 나 북한에서 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이제 그 10월 18일 날 대공수사 국장과 과장이 가서 우리 그 외교관들하고 같이 만나고 나서 근데 사실은 그 10월 11일 날 우리 그 박세직 안기부 차장 인솔하에 네. 14명이 진상조사단이 갈 때부터 강민철을 만나게 해달라고 무지하게 졸라댔어요. 예, 예, 예. 범아 수사당국에. 예, 예. 범아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중간수사 발표하고 그 뒤로 이제 대공수사국 국장과 과장이 와서 또 이제 범아 장국에 강민철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네, 네. 그러다 만난 게 일주일 뒤인 10월 25일이었어요. 네, 네, 네. 또 어떤 이제 뭐 압력을 받았는지 범아도 이제 한번 만나게 해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같이 만나라 그랬겠죠. 예, 예. 그러다가 예.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빠지고
한국 정부 측만 단독으로 면담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마 한 번만 면담해서 그렇게 강민철이 반복 그 진술을 변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예. 10월 예, 25일 날 첫 만남 이후부터 몇 차례 만나지 않았을까. 예. 그러고 나서 전 진술을 변복한 것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예. 아 정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만나게 해주고 범하고 거부하다가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었기 압박을 때문에. 넣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에 네. 당국자 4명을 그래서 이제 범하는 급기야 이제 북한 소행으로 인정을 하고 북한 대사관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11월 달에는. 11월 3일 날 강민철이 진술을 번복했다면. 11월 3일 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예. 이제 아,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네네네. 네, 네. 그럼 그 진술은 맞는지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바로 네. 그 다음날 11월 4일 날 네. 북한이 한 건 맞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 10여 명을 그냥 출국 명령을 내려버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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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시간 이내에 범마 땅을 떠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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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실제로 11월 4일 날 추방 명령을 받고 11월 6일 날 모두 떠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범마 당국도 이미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의 어떤 고유 수사권을 고집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압력 하에 네, 네, 네. 그냥 이제 뭐 요구하는 대로 이제 네. 사건의 이제 흐름을 이제 맡겨버린 거겠죠. 그런 이후에 이제 11월 10일에 와서 현장 검증을 하고 네. 그다음에 24일에 이제 강민철의 맥주병 찾았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강민철이가 10월... 이제 맥주 한 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폭탄 추측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무슨 소리냐면 네. 11월 6일 날 이제 모두 출국을 했으니까 네. 그 강민철이 머물렀다는 그 곳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 그 범하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중에 전창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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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창휘 공사였나 싶은데. 네, 네. 이 사람 집에 이제 강민철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이 좀 뒤에 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네네. 이제 그 집을 이제 현장 검증을 했겠죠. 예, 예, 예. 현장 검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민철이 마시던 맥주병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머물렀다는 집에. 강민철이 이제 그곳에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그 어마어마한 테러를 저질렀다는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일주일 머물렀다는 얘기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예. 일주일 머물면서 예. 맥주도 마시고 뭐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강민철이 마시고 그냥 놓고 간 맥주병을 찾았다. 예.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현장 검증 2주일 뒤에 그것도. 예. 한참이 지난 뒤에 이제 이렇게 10일 날 검증해놓고 24일 날 발표하는 그렇죠. 이거 자체도 대단히 우스운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장 검증을 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민철이 진술을 번복해서 북한이 했다고 이제 자백을 했다면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예. 책임을 물어야 맞죠. 예, 네. 외교관들한테 북한 네, 외교관들한테 네. 그렇죠. 대질신문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되잖아요. 되는데 예. 바로 그냥 그날로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 날 쫓아보내고 네. 빈집 털이란 겁니다. 네. 빈집 가서 현장 검증한답시고 네. 조사를 해놓고 네. 또 그럼 북한이 이제 정말로 거기 이제 강민철이 머물렀다면 네. 떠나면서 증거를 다 없앴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네. 네. 강민철이 먹고 마시다 남겨놓은 맥주병을 찾았다 그러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가지고 네. 증거를 조작했던 거죠. 그 이기백 당시 이제 합참 의장이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난 2015년도 9월 달에 한국 외교사 명장면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하에 도착할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아웅산 묘역에 들어섰을 때도 뭔가 불안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뭔가 이 양반들 좀 뭐 들은 게 있는지. 아까 이제 17분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양쪽에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마주보고 섰던 분들 중에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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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은 당시 이제 합참의장으로 군복을 입고 가서 네. 이제 훈장도 달려 있고 해서 이제 그 파편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예. 나름대로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예. 저는 어떤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상하다. 뭔가 분위기가 예. 수상하다라든가. 예예예. 예, 예, 예. 그 현장에 가면 이제 폭파장치를 했다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예. 예, 그런 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양반이 사망하기 예. 직전에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이상했다. 네네.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이가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 사태가 북한이 저지른 짓이라는 걸 강조했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가 아니고요. 예. 현장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그 현장에 예. 가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원래 이제 전두환이가 가야 되는데 예. 가기 전에 폭탄이 터져서 나머지 다 죽고 전두환은 살아서 온단 말이죠. 예, 예, 전두환과 예. 이제 그 장세동은 살아서 오는데 예, 예, 예. 전두환이 타고 가면서 장세동도 타고 있었고 비서 그 전두환 수행원도 타고 있었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만 사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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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도 않고 이제 영빈관으로 돌아와 놓고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를 새벽에 주재하면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전두환이가 북한의 요원을 생포해서 그 입으로 북한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자백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 간첩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10월 17일 날 아까 이제 범하 수사당국이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코리언이 범인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그렇죠. 해놓으니 예, 예. 전두환 정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작극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작극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판인데 네. 범하 수사당국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범하 수사당국도 조사하면서 그 당시 이제 범하 주재 한국 대사관의 송영길 참사를 비롯해서 예. 당시 이제 그 선발대로 와 있던 우리 경호원들 경호 팀장을 비롯해서 예, 아주 예,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답니다. 예예예. 예, 예. 당신은 도대체 뭘 했느냐 이어 와서 예, 나팔 소리를 예, 먼저 누가 불게 했다는데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네네. 이런 지시를 하면 아주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한국 측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예예. 예, 예. 그 당시 이제 범하에는 현대건설 직원들도 다수가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예예. 예, 예. 그 직원들까지 불어다가 예. 이 강민철 혹시 니네들 팀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예, 이렇게 예. 조사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범하가 그런 그 정도까지 이제 한국을 의심하고 있으니 예, 예, 예.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안기부 대공수상 국장과 과장을 급파하면서 동시에 예. 빨리 간첩 하나 잡아서 예. 간첩의 입으로 예. 조사권 북한이 했던 자백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때리니까 안기부에서 네. 네. 실제로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안기부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었던 간첩한테. 네. 네. 북쪽에 이제 곧 주민등록 교체가 있을 예정이니까 귀환해야 된다 하는 통신을 보내고 북한 지휘부는 이를 미끼로 바로 물고 약속한 시간에 북한 공작선을 부산 다대포 해양선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대포를 이제 격침시켜서 생포 두 사람 간첩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사람이 아 이거 우리가 한 건 맞아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전두환 각하께서 간첩 생포해서 자백을 받으라라고 이제 명령했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예. 이제 책이 가려져 있는데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예, 예. 그 책은 예, 누가 썼냐면 예. 나종일 씨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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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일 대사 하신 분이죠. 주일 대사 주영 대사했고요. 예, 예, 예.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그 당시 안기부가 이제 국정원으로 임을 바뀌잖아요. 그때 예, 네. 초대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을 했던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차장이 되자마자 98년인데요. 98년 예. 말에 11월 달에 언제 그 정확하진 않은데 저 98년도에 안기부 차장이 되자마자 범하로 가서 예. 그 강민철 면담을 주선했다고 스스로 밝힌 분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때부터 강민철을 이제 국내로 송환하는 공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그 밝힌 그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예. 간첩 잡아서 자백을 받으라. 예,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다대포에서 생포한 간첩 두 명 입으로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간첩 대책본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웅산 테러와 아까 말씀드린 대구 미문화원 테러는 북괴의 소행이다. 이렇게 간첩 입으로 자백을 시나리오를 이제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예. 이제 아까 대간첩장 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 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 사건이, 아웅산 사건 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기배 합참의장이 예. 대간첩 대책본부장이 됩니다. 네, 네, 네. 이기배 합참의장 사회로 예. 저기서 잡았다는 다대포 간첩 둘을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예.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밝혔던 얘기라는 건데. 예, 예, 예. 근데 이제 다대포 간첩에는 그 사건에 이제 관여했던 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영욱 네. 씨가 또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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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이제 범하가 가지고 강민철을 단독 면담했다는 네. 성영욱 대공수사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웅산 사건 때 현재 파견되어서 범하와 북한을 단교를 시켰고
다대포 간첩을 생포해가지고 전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전향을 시켜가지고 자백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건 이제 성용 씨 얘기가 아니고요. 아. 성용 씨가 이제 96년에 네네네네. 오공 비리로 재판을 받습니다. 아, 예. 국세청장 할 때 무슨 이제 비리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 손진곤이라는 변호사가, 손진곤 씨도 이제 안기부와 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인데, 네네네. 아, 저 양반이 나와서 이제 성용욱 씨를 변호하면서 한 얘기가 저거였습니다. 아, 예. 아웅산 예. 사건 때 이제 범할 단교시켰다는 얘기는 강민철 만나서 자백을 받아서 네. 그 자백을 가지고 이제 범할을 단교시킨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다대포 간첩을 생포해서 전향시켰다는 얘기. 공적이 있기 때문에 봐주라. 오공비 있지만은 좀 봐주라. 라면서 이제 성용욱 대공수사국장의 변호인이었던 네. 손진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웅산 사건 때 강민철도 만났고 예. 또 다대포 간첩 이게 전두환 초빙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간첩 예. 둘을 또 만나서 예. 또 자백을 받았다는 게 성용 국장이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건 뭔가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에서 네, 처음부터 네. 어떤 기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거죠. 네, 네. 강민철이 말입니다. 네. 이 출생지는 강원도네요. 강원도라고 강원도 통천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해야 되니까 강민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한국 정부가 강민철 옥바라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 예 그 당시 이제 강민철은 아까 말씀드린 구속됐겠죠. 대로 범하에서. 범하에서 잡혀서 재판도 받습니다. 네네네. 재판도 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네. 그건 이제 직전이죠.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 그 보여드린 대로 네. 나는 성북군민학교 나왔고 어머니와 영등포에 살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강민철은 여기 출신일 수 있는 것인데 네, 네, 네. 그걸 이제 북한의 공작원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저런 자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민철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네. 아까 이제 라종일 씨가 98년에 안기부 해외 담당 차장이 되자마자 범하로 날아가서 강민철 네. 면담을 주선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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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면담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98년 11월에 뭐 당시 안기부 직원이었겠죠. 범하 네. 주재 이제 안기부 직원이나 또 현 우리 본국에서도 갔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가서 네. 강민철을 만났다는 거죠. 네, 만나고 네. 나서 만든 자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 자료가 이제 2098년 11월에 만든 자료인데, 네. 그 자료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조갑재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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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조갑재 씨는 당시 이제 안기부 문건들을 많이 이제 공개하는, 네, 그러면서 네, 네. 특종 기사를 쓰고, 그런 월간조선이나 이런데, 그러면서 네. 월간조선을 그만둔 뒤에는 이제. 자기 이제 뭐 조갑재.com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네. 그분이 처음 그 공개한 자료가 이 문건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문건이 이제 안기부 면담 자료 문건이 여러 장일 텐데 네. 딱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아마 이제 그 양반이 그걸 공개할 당시에는 2012년쯤인데요. 네. 그 시점에 왜 이게 이제 공개가 됐냐고 이제 생각해 보면 네. 2013년이 아웅산 사건 30주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30주년을 즈음해서 이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기부에서도 네. 그렇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으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자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네. 문건을 조갑재 씨를 통해서 흘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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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나종일 씨도 아까 강민철 단독 면담하면 4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었고. 아닙니다. 예, 예, 예. 나종일 씨는 아마 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예, 저런 예. 책을 왜 썼는지 제가 예, 예,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예. 아무튼 그 근데 나종일 씨는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그 국정원 차장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으면은 그 당시에 좀 표시라도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데 몰랐겠네요. 이제, 그런데 당시에 자신이 이제 그렇게 자기는 모르고 아마 이제 강민철을 면담해 달라는 안기부 그 어떤 조직의 요청을 받았겠죠. 네, 주선을 했다 이거죠. 자기는 이제 잘 모르고 가서 안기부 이제 네. 그 국정원의 이제 고위 당국자로서 가서 네. 그 범하 당국자를 만나서 주선을 한 겁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그 10여 년이 지난 뒤죠. 그러니까 네, 네, 2013년에 네. 1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책을 쓴 거예요. 네, 2013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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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네. 그 얘기를 밝힌 거예요. 네, 네. 처음 공개한 얘기입니다. 예, 예. 이 버마 사건은 책이 이제 두 권입니까? 나종일 씨 책과 강 기자님 책, 1983 버마.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른 책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네, 네. 직접적으로 다룬 책은. 네, 네. 사실 나종일 씨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된 것 의미도 그런 계기도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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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그 당시 이제 그 조금 이제 진행이 좀 그랬는데 그 조갑재 씨가 밝힌 문건 중에요. 네, 다시 네. 돌아가 보면요. 네, 네. 이 문건 중에 아까 이제 여러 장의 면담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제 한 장만 공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네. 이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이 두 장이 실렸는데 1998년에 11월에 안기부가 면담했을 당시에 그 강민철은 수감자였으니까요. 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던 거죠. 네. 그 83년에 이제 27세인가 됐었는데 네. 98년이었으니까 이제 25년이 지난 뒤였으니까 이제 거의 50대 네, 네. 초로의 이제 초반의 나이였던 거죠. 그럼 네, 머리도 네. 깎고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98년 11월 면담 당시 모습인데요. 네,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네, 네. 83년 10월 사건 당시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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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인데. 그렇죠. 98년 사건 당시에 저렇게 말쑥한 차림의 강민철의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네. 테러리스트인데. 예. 네. 테러리스트가 자기 테러하면서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저 사진을 들고 왔을 리가 없고 그렇죠. 혹시라도 저 사진이 그 당시 자기 뭐 어디 유품에 저 유리품에 있었다면 네. 그 당시 공개가 됐어야 마땅한 사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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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혀 공개가 되지 않다가 사건이 지나고 무려 30여 년이 지난 뒤에 네. 저 사건이 안기부 문건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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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저 문건에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 정부 당국에서 강민철을 지속적으로 네. 옥바라지를 했다는 옥바라지를 했다. 시인하고 있는 문건이 나옵니다. 네, 내용이 네, 들어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사진을 다시 보면 네. 그 오른쪽에 큰 사진이 이제 10월 사건 당시 모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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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이셔츠 차림에 저렇게 말쑥한 모습의 네.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을 안기부가 만든 문건에 들어있었다면 예. 이 사진은 안기부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강민철도 결국 안기부가 관리하고 있던 누군가였던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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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지 않다면 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민철은 이후에 버마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에 2008년 사망하는 걸로. 아, 사망하는 걸로. 예. 그것도 이제 그것도 풀려 나와서 사망. 아닙니다. 그냥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중에 죽었다. 의문사죠. 그것도 의문사네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입을 닫기 위해서. 아까 이제 98년에 라중일 씨가 버마 가서 강민철 면담을 주선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 당시부터 강민철을 이제 국내 송환하려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네. 본격적으로 강민철 송환 작업이 이루어졌던 건 2003년 즈음부터죠. 당시 네, 네, 이제 네, 네, 네. 그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영근 씨. 예, 당시 예, 아마 예. 2003년쯤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예. 이 정영근 씨를 중심으로 인해서 국회 차원에서 강민철을 송환하려는 작업을 뭐 이제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벌이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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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강민철을 데려와서 아마 김현희처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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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작업이 버마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해라. 네, 네. 그럼 네.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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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한국 정부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로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굳이 예. 당시 이제 아마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뭐 그 쉽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남북 간에 뭔가 이제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네, 네, 노력하는 네, 네. 과정이었는데 굳이 저 사건의 범인이라고 붙잡혀 있던 강민철을 데려다가 그렇죠. 이상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파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 얘기죠. 죽었다면 이명박 정권 시기네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6년에 이제 그 송환 작업이 피크를 이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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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송환 예. 공작이 실패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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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 송환 작업에는 그 김장환 목사라는 분도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라중일 씨가 책에서 밝힙니다. 김장환 목사가 누구냐 하면 89년도인가요? 그 전두환 씨가 백담사 갔을 때 네네네.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면담을 한 사람이
김정환 목사고요. 김장환 목사. 예, 아주 유명한 그 목사입니다. 아. 그 부인이 외국인인데 미국인인데.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명박이가 전 대통령이 또 감옥 갔을 때 감옥 갔다 이제 잠시 이제 집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리죠. 아, 예. 풀려났는데 그 풀려났을 때 또 이명박을 찾아가서 만난 게 김정환 목사입니다. 그래요? 대단히 이제 한국 역사에서 뭔가 아주 베일에 쌓여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야, 그런 그렇죠. 사람인데요. 예.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이제 저 사람을 빼낼 생각이 없다면 제3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빼오겠다라는 공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힘을 빌려고 했던 게 김정환 목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라종일 씨가 김정환 목사도 만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강민철을 버마에서 빼오기로 하는 일단 국내 송환이 안 되면 제3국으로라도 빼가겠다는 역할을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크게 실패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버마에서 강민철을 살해하는 뭐 이런 작업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거는 죽은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건 84년 사건 당시에 체포됐을 때 눈을 감고 있었구만요. 체포당한 상황이었으니까 병원에 실려왔겠죠. 그래서 입원했을 때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 근데 얼핏 보면 버마 현진 같기도 하고요. 네.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같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상한 사진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야, 정말 한국 정부 인사가 10여 차례 면담을 이어갔고 98년도 11월부터 강민철의 이제 건강이나 심리 상태 이런 걸 계속 그 안기면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08년도에 감옥에서 옥사한 것으로 의문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저 조갑재 씨가 자기 그 강민철 관련 특종 그 보도를 하면서 이제 쓴 얘기인데요. 그 아까 이제 안기부 문건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기사를 쓴 거죠. 저 그 문건에 따르면 98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는 그 한국에도 정권이 바뀌죠. 그 바뀌면서 또 이제 버마에서도 또 그 정권이 바뀔 때 그 시점까지 이제 면담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8년 11월부터 면담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83년 사건 이후 84년부터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그 뒤로 이제 86년, 7년, 8년쯤에도 지속적으로 강민철을 관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그 당시 이제 당장은 빼올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달래야 됐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가 이제 손을 놨다가 그러다가 98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강민철을 한번 데려오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버마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우수한유 대통령이었는데 일본 조문단 대표 아베 신타로 외상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경호팀이 폭발 사건 3일 전에 묘소 내부를 다 체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의 이제 경호처장 천병덕 씨도 이렇게 증언했답니다. 박창석 씨가 작성한 아웅산 다시 보기라는 책 215쪽에 실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이제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아웅산 사건이 났으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장관급 4명을 포함해서 17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의 장례식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각국에서 이제 외빈들이 장례 사절로 이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온 사람들 중에 버마 대통령 산유. 산유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아베 신타로 당시 외무상이었는데요. 아베 신타로는 지금의 아베 신조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아베 신타로가 우산유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한국에서 대통령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북한에서 폭발물 설치해서 이 사건을 만드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산유 대통령 말이 아니다. 3주 전에 이미 한국에서 다 조사 다 했다, 체크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마에서는 당시 현장 상황 체크나 이 경호를 한국 정부에 전부 맡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손을 놓게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일을 벌였다는 얘기를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게 버마 그 우상일 대통령이 얘기한 그 3일 전 체크라는 게 6일인데요. 9월, 예. 10월 9일 날 사건이 났으니까 10월 6일 날 예. 체크를 한 것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장세동 씨 책을 비롯해서 장세동 씨가 이제 쓴 책이 이례재단이라는 책인데요. 네, 네, 네. 그런 책을 비롯해서 이제 남쪽 네.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 얘기하기로는 그 9월 7일 날 새벽 2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북한 공작원이 강민철이가 예, 예, 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예, 예, 예. 그 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산유 네. 대통령이 말한 사흘 전 체크 얘기나 네, 네. 10월 7일 새벽에 6일 날 숙소에서 나와서 강민철이 예. 머물던 숙소에서 나와서 7일 날 새벽 2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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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국 똑같은 얘기는 보마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 경호팀에서 폭발물 예. 그 현장 체크하는 상황 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아유. 이제 예. 이 아웅산 이 테러 사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983 보마라는 네. 책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입하시다 가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 202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의 국가 테러 조작 사건.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은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돼야 되고 재발 방지돼야 됩니다. 따로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각 하나당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했습니다. 관련한 그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상이나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두환 시기 국가 테러 조작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